12월 넷째 주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통틀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높은 조치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생활치료센터 마련과 요양병원에 소방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경기도 정책 중 경기도민이 가장 잘했다고 지지한 정책은 코로나19 시설 방역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 2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도정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지도뿐 아니라 인지도 면에서도 물었는데 가장 알려진 정책 순위 조사에선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1위였습니다. 경기지역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 청소선인 경기청정호가 첫 출항을 알렸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바다 청소선인데요. 내년부터 경기도 연안과 수중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서 지역의 쓰레기 운반 등을 위해 닻을 올립니다.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절대 불허라고 밝혔습니다. 위장 전입 등으로 반칙 분양을 한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의 무더기로 걸려들었는데요. 치밀한 준비에 장애인과 공모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지만 이번에만 2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강도의 수사, 강력한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한 겁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 1순위 카드로 꺼내든 게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코로나19가 촉발시켰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도민 한 명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18만 5천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단 분석입니다. 경기도가 안양 범계역 일원에 역세권 기본주택과 119 구조대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합니다. 안양시 범계역에 위치한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 119 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으로 바꿉니다. 재건축을 통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건립 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